로마의 장교가 라피를 만났다. 유태인은 매우 현명하다는 말이 들었어. 오늘 밤에 네가 무슨 꿈을 꾸게 될지 알려줄 수는 없겠어. 하고 장교가 말했다. 당시 로마의 가장 큰 적은 페르시아였다. 페르시아 군이 로마를 습격할 때 로마군이 대파하고 로마를 지배하여 로마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도 로마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시키는 꿈을 꿀 것이오. 이튿날 로마의 장교가 다시 라삐를 찾아와서 어떻게 당신은 내가 꾸게 될 꿈을 미리 예언할 수 있었소? 하고 물었다. 꿈이란 암시에서 비롯한다는 것을 그 장교는 몰랐고 자기가 암시에 걸려 있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. 오늘의 교훈. 전혀. 오늘의 교훈 뭐 할 건지 모르겠어요. 연수는 어떤 꿈을 꾸고 싶어? 좋은 꿈. 천국 가는 꿈. 아빠는 예수님 만나는 꿈. 예수님 만나는 꿈이 천국 가는 꿈이죠. 바이바이.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